눈. 그럼 이제 86명이 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나 할 거야. 나 그래. 86명 보고 있는 거. 1,400명 보고. 아, 알아서 할게. 할게. 아, 제가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켜봤어요. 이제 좀 자주 해보려고. 어저께 한빈이 채널에서 어떻게 처음 하게 돼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면 제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으니까. 너무 밝죠? 뭔가 저한테 궁금했던 게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답을 해드릴게요. 제가 볼 수 있는 한에서. 뭐 하고 지냈어요? 저는 이제 드라마 끝나고 계속 요새는 작업실, 집 작업실, 집 작업실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앨범 계획 있어요? 계획은 계속 하고 있어요. 계속 작업하고 있고 좋은 노래 만들고 있고. 요즘 진짜 뭐 없어요. 요즘 작업만 하고 있어가지고. 사실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작업은 꾸준히 했었어가지고. 기다릴게. 감사해요. 와,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다 읽기가 되게 어렵네요. 제가 오늘 진짜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어색할 거예요. 서툴고. 다른 드라마 계획. 당분간은 좀 너무 빠르다. 당분간은 좀 작업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. 손가락을 고정하면 댓글들 잡아서 볼 수 있어요. 최영배 배고파. 최영배 그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아,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구나 하면. 밥 먹었어요. 도시락 먹었어요. 힘들 때 그냥 그래가 안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큰 힘이 됐어요. 감사해요. 제가 더 감사해요. 그거는 저 스스로한테도 약간 위안하는 노래? 그랬던 거여가지고. 하고 싶은 머리색. 저 한번 그 완전 하얀색?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그렇게 탈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 중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스카티슈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탈색된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머리는 계속 그냥 기르고 있어요. 다시 기르려고. 지금 앞머리가 많이 짧아져. 뒷머리는 기른데 앞머리가 많이 짧아져서 좀 많이 기르려고 하고 있어요. 원래는 엄청 짧게 자르려고 하다가 그러면 약간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길러보려고요. 다시 오늘은 그냥 어제보다 엄청 어색해 보여요. 그죠? 어두워요? 불 켜줄까요? 좀 밝나? 오늘은 좀
조용조용하게 그냥 대화하고 싶어가지고. 제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으니까 저도 궁금, 뭘 궁금해하는지도 궁금하고. 어제 날아다녔잖아요. 뭘 날아다녀요. 어제 뭐 너무 못할 말을 많이 해가지고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? 저는, 와 이거 생각하다가 앞머리는 젖은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머리에 그, 이건 약간 저의 제 팁인데 베이비 오일이 있거든요. 머리가 많이 푸석푸석 하잖아요. 그러면 베이비 오일을 살짝 이렇게 그냥 스킨 바를 때 그냥 바르면은 좀 편해요. 이렇게 머리도 가라앉고. 저는 항상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잘못해보면 약간 떡진 머리 같아 보여서 좀 푸석푸석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. 뭐 이렇게 웃기지 몰라도 저 안 웃겨요. 지금 되게 진지한데. 굉장히 진지한데. 오늘은 약간 좀 진지한 컨셉으로 제가 저한테 궁금한 게, 아니면 요즘 작업 빼고 뭐 했어요? 작업 빼고 진짜 뭐 안 했어요.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. 제가 요새 작업실에 한 평균 14시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나요?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너무 많은데 요새 해야 해? 장난이고. 요새 저는 오아시스 앨범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조니 뎁 영화 보니? 조니 뎁 영화 좋아하죠. 저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은데. 그 라스베가스에서의 공포와 혐오인가? 그거랑 그 코엔 형제 거 중에 데드맨이었나? 흑백 영화 필름 나오는 거. 어제 너무 말한 척 잘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? 어때요? 굉장히 노멀해 보이죠? 저는 정말 노멀한 사람이에요. 어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. 어제는 이렇게 라운드였고 오늘은 약간 뭐 골라요. 왜 그렇게 진지한가? 오늘은 좀 진지하려고요. 처음 하는 거니까. 어색한가요? 굉장히 어색하네. You look so happy. 요새 좋아요. 요새 행복해요. 음악하는 것도 행복하고. 원래 음악 작업을 하다가 좀 한때 약간의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어가지고 작업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드라마 촬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음악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돼가지고 다시 좀 즐겁게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운동 좀 해요. 저 요새 운동 매일 해요. 어제만 안 했어요. 다음에 운동하는 걸로 브이앱을 켜보도록 할게요. 제가 또 약간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의 운동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빨리 가서 잠시만요. 뒤에 문에 비친 얼굴이 무섭다. 저 스티커는 민호 형이 선물해줬던 건데 제가 요새 몸을 좀 드라마를 하면서 약간 왜소해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.
이소라 가수 엄청 좋아해요. 네, 되게 좋아해요. 옛날 음악들 많이 좋아해요. 여긴 어디? 거긴 어딘가요?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. 여기는 이 공간에는 저랑 제 방이 있고 한빈이 레성이 방이 있고 민호 방이 있고 이렇게 작업실 있고 여기는 지금 제 작업실이에요. 제 작업실에는 제가 선물 받았던 이런 LP들을 이렇게,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다 해놨거든요. 오늘 엄청 추워요. 진짜 엄청 추워요. 오늘 약간 밖에 나가면 안 돼요. 오늘은 집에 있어야 다. 문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말고 세 명이 더 있어요. 일본 여행 오세요. 일본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. 저녁에 뭐 드셨어요? 저는 삼겹살 도시락을 먹었어요. 오늘 컨셉 되게 장난해요. 어제 그분 어디 가죠? 어제 그분은 좀 다른 데 가 있어요. 지금 제 안에 있어요.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은 타투 지울 거예요. 타투를 좀 지우고 있어요. 사실 그냥 좀 요새는 맨몸 뭐라 해야 되지? 맨몸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. 가만히 있어도 웃기다니. 오늘은 웃긴 거 아니에요. 오늘은 진지한 거예요. 지금 굉장히 진지해요. 타투에 아까워. 아까 저도 아까운데 뭔가 모르겠어요. 새로 또 다시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지우고 있어요. 아이고 어제 그거 다 보느라 지각하셨다고. 재원은 강해. 우리는 당신 컴백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. 감사해요. 맞아요. 저는 강해요. 타투하는 게 더 아파요. 지우는 게 더 아파요. 그 지우는 게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. 그런데 저는 비슷했어요. 요새 타투 자랑도 했잖아요. 왜냐면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랑 많이 해야 돼요. 지금 많이 보여줘놔야죠. 네, 스튜디오예요. 집이랑 작업실 가까워요. 가까워요. 안 가까웠으면은 오늘 이거 못했을 거예요. 만인의 파이는 목에 와이파이. 하하 하. 게임 뭐예요? 저는 게임 안 해요. 저는 게임을 진짜 안 해요. 하는 게 없어요. 취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취미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? 왜 내 코멘트 읽지 마라. 제가 읽을 수 있는 한에서 다 읽어보고 있어요. 제가 취미가 딱히 없어서 혹시 요새 뭐 즐겨 하시는 취미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. 정말 집 작업실에 생활밖에 안 하고 있어서 취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책 읽는 거 어때요? 책 가끔 읽어요. 책은 맞아요. 책 읽으면 되는데 사실 뜨개지? 아, 하다가 던져버릴 것 같은데. 작업한 거 조금 들려주. 그건 안 돼요. 미안해요.
등산에. 오, 등산 괜찮다. 등산은 제가 한번 꼭 해보도록 할게요.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 V앱에서 제가 정상을 올라가서 풍경을 함께 감상하는 걸로. 제가 오늘은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질문이 많아서 일단 아 맞아, 데드맨은 짐자무시 영화예요. 맞아요 맞아요, 짐자무시. 브로큰 플라워라는 영화도 짐자무시 거였는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. 재훈이가 부려본 최고의 사치는? 제가 부려본 최고의 사치? 저는 집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한 거? 그게 제가 부린 최고의 사치였어요. 욕심이었죠. 춤을 배우러 가라? 갑자기요? 아, 춤 꽤 추는데. 영화 추천해주세요. 영화 추천. 저는 웨스 앤더슨 영화 좋아해요. 로얄 텐넌바움. 그거 추천해드릴게요. 제가 이제 이거 V앱을 자주 해보려고 하는데 코널? 몰라요 무슨 뜻이죠?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?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삼겹살 대 소고기. 저는 삼겹살 좋아해요. 맨날 챙겨볼게. 고마워요. 맨날 챙겨 안 봐도 돼요. 바쁘면은 못 보는 거죠. 몇 시에 자니? 낮에 자요. 요새 완전 낮에. 노래 만드는 거 보여줄게. 제가 한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아이돌 노래 들어요? 아이돌 노래도 들어요. 저는 다 들어요. 오늘 패션 약간 스티브잡스 보여드릴까요? 맞았어요. 저의 오늘 컨셉은 스티브 잡스였어요. 약간 좀 똑똑해 보이는 느낌으로. 혹시 그거 제가 그 문집이라는 드라마에서 불렀던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나와 다르길이라고. 제가 인스타그램에 데모 버전만 올렸었는데 드라마에는 제가 그 기타로 편곡한 버전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혹시 한번 들려드릴까요? 워낙 예전에 만든 노래긴 한데 조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지금 작업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워낙에 다른 거니까 아, 잠깐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찾기가 꽤 힘드네.
잠시만요. 오늘 못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.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여기 있어요. 들려드릴게요. 렉이 걸려가지고 잠시만요. 자, 그동안의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. 산을 좋아해요, 바다를 좋아해요. 저는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이게 제가 기타로 편곡했던 버전인데, 이거는 아마 거의 못 들으시지 않았을까. 왜 나의 눈동자를 닮았을까? 왜 제가 드라마 이거의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제가 드라마를 찍고 나서 좀 한동안 그 감정이 많이 남아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OST 이거를 그 드라마 문집이란 드라마 속에 이제 진현이란 캐릭터가 있는데 진현이의 뭔가 감정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
되면은 뭐 드라마 안에 삽입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소장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그냥 노래예요. 뭔가 막 이렇게 앨범으로 내려고 만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들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. 유림이 소원이에요. 이거는 음원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냥 제가 원래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제가 또 금방 찾아올게요. 오늘은 제가 또 말 실수를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12시가 지나기 전에 다들 빨리 잠에 들기를. 저처럼 생활 패턴이 망가지면 안 돼요. 다음엔 더 길게 할게요. 오늘은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. 가볼게요. 오늘 여기 들어와줘서 고마워요.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궁금했어요. 뭘 저한테 궁금해할까 이런 게. 자주 오도록 할게요. 다들 잘 자요. 갈게요.